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동에 사는 유지현이라고 합니다. 오, 동네를 알아서 얘기하시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성화동에서 하시는군요. 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가장 어려워. 네. 너무 포괄적이라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그냥 파기 전에 미리 뭐 하시는지 얘기하세요. 그냥 힘들게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평동에서 에이스 광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차. 차요? 예. 오, 광택이라면 여러 가지 유리막 코팅도 광택인가요? 예, 그럼요. 다. 아, 그것도 하시고 또 예. 왁스 또 뭐가 있어요 또? 세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결제가 요새는 현금이에요, 그거는? 카드도 많습니다. 아, 요새 카드도 많고. 네. 네. 그전엔 다 현금이었죠? 네. 옛날에는 다 현금이었죠. 네. 세금도 내시겠네요, 이제. 내죠. 내야죠. 네. 아, 그전에 현금 들어오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었어. 그죠? 옛날에는 무거가 많았었죠. 무거가도 많았고, 그죠? 네. 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됐고. 하루에 몇 대까지 가능하세요? 둘이서 한 30대까지. 세 차만? 예. 세 차만 30대. 광택 들어가고 막 이러면 왁스 광택 뭐. 광택이 들어가면 뭐 세 차는 거의 못 하죠. 아, 못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한 대 내고 마는 거죠. 한 대 내고. 어느 쪽에 더 손 이익이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아, 비슷해요? 네. 아, 그래서 뭐 편안하겠구나. 아니면 배가 아플 텐데 어느 한쪽이 손해 보면. 그때는 좀 알바를 써야죠. 아, 또 그 비상 체제가 또 있구나. 네. 혹시 박수 치시는 분이 알바 대타요 아니에요 혹시? 전혀 아닙니다. 아, 그쪽은 거리가 멀죠. 식품 쪽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오, 세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군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근데 저분이 특별히 이렇게 아주 그냥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거든요. 평상시 씨 어떻게 노래를 잘 해보셨는지요? 그냥 즐겨 듣고 즐겨 노래를 좀 했어요. 했어요? 네. 어디서요? 집에서요. 노래방에서도 하고 뭐 라이브에서도 좀 하고. 아까 노래방 라이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집에서도 불러도 괜찮아요 요새? 흥얼거려요 그냥. 아, 흥얼. 네. 실내? 실내 세차장. 아니 실내에서 어떻게 세차가 가능해요? 아, 예. 겨울에도 뭐 스팀 틀어놓고도 하고.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미평 어디요? 아, 적어놔야 되겠네. 나도 가봐야지. 미평? 아, 남부터미널. 아, 남부터미널 앞에. 설악추어탕 바로 뒤입니다. 아, 설악추어탕 바로 뒤에. 네, 남부 터미널 설악 추어탕 바로 뒤에 설악 추어탕 집이 더 셀프하고 세차장하고 광택 집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재벌이시네. 그룹을 갖고 계시네. 여러 개를 네, 동시에.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 노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아, 소주 가져가신 겁니까? 예, 셀프입니다. 네,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장면. 어떻게?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네. 장철웅. 장철웅의. 네. 장철웅 옛날.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 아, 소주 한 병씩 돌리겠습니다. 아, 여기 맥주. 맥주도 가능합니다. 아, 맥주도 가능합니까? 네. 자, 술 한 병씩 돌리겠습니다. 네. 결정이 났습니다. 네. 자, 커트라인이요? 85점이잖아요. 네, 85점. 네. 기기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가봅시다. 네. 자, 우리 이쁜 언니분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언니분들이 박수를 쳐줘야 기분이 좋지. 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대가 나를 떠나던 날엔 눈물만 흘러 아무 말 없이 그냥 멍하니 시린 눈을 감아버렸어 아픈 기억 서로 가슴에 안고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것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 우리 만나지 그냥 모르는 채로 어디에선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마음 편히 살고 그랬지 이름 석자 서로 가슴에 안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어 서로 보고파질 땐 눈을 감아요 나의 가슴에 당신 사랑이 눈물처럼 빛날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랑 아픈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서로를 기도하며 살기로 해요 기도하며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아, 벌써 가버리시네. 아 끝났는데 가야죠. 아 끝나는 시간 가는 거예요? 본래 다 봤다고 이제. 아 결과를 보고 네, 가야지 예, 결과를. 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해보니까 어때요? 떨리네요. 떨려요? 네. 아니 이 체격의 떨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노래 부른다는 게 참 힘드네요. 네, 라이브도 자주 가셨다며. 아 근데도 이상하게 네, 떨려요. 네. 자 결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위까지 봤습니다. 사위까지 봤어요 벌써. 좀 있으면 할아버지 되네 이제. 네. 사위한테 한마디. 사위한테 한마디. 아 얼마 굉장히 활발하고 사위가. 활발.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네. 다른 거 뭐 없어요? 하나가 있을 텐데. 손주 빨리 안기라고. 그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왜요? 빨리 안기는 게 좋잖아. 우리 딸이 원하지는 않아요 아직. 딸 편이니까 사위니까. 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와, 우리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뭐 통과됐다는 거. 네. 네, 85점. 네, 통과됐습니다. 네. 85점이 기준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 실내에서 광택뿐만 아니라 세차까지 다 하시는 분. 네, 잘 들었습니다. 유지연 씨. 고맙습니다. 네. 노래 실력